그냥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박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논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여러분하고 같은 입장이 되고 또 교수님의 입장에서 지도할 때 입장하고 그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양쪽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effective라는 거는 제목을 고민하다가 우리 조슈아 홀리스 교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논문 작성법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논문 때문에 좀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는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봐야 된다는 걸 몰라서 남이 썼던 논문을 모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짜깁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하는 요것이 큰 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게 논문이라는 거는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롱 피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일단 길어요. 우리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길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길게 쓰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논문은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실험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실험할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또뭐 particular subject, 특별한 주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뭐 higher college라든가 university degree에서 이제 쓰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main ide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opinion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ory,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이론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이게 나오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행 연구.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행 연구를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터가 되겠죠. 그쵸? 이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proof. 근데 증명하는데 여러분이 큰걸 증명하시는 과학자가 아니라 내가 연구하는 거를 이론에 맞게 잘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scientific이라고 해놨죠? 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실험 연구라든가 뭐 진짜 이렇게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비커 갖고 하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논문도 과학적이어야 돼요. 근데 과학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여러분은 돌입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제가 보면 여러분 슬라이드는 있을 거예요.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저희가 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팩트예요. 그러니까 논문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실험을 하고 그거를 통계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팩트,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다가 보면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살짝 바꾸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학자로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끝까지 논문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상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자료를 수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논문을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는 게 바로 논문의 과정이에요. 근데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수집하는 거는 논문, 그쵸? 왜냐하면 이제 왔는데,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가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 하다가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논문을 쓰다가 보면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연구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딱 잡으시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뒤에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학습 스타일과 그다음에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거를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학생들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동기부여를 막 연구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 하나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고 자료 수집을 하시고 막 산으로 가게 이 자료 저 자료 다 수집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동기부여는 궁금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이제 수집을 하시고 나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엊그저께 노트북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쓰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 단톡방에다가 이제 바로 밑에 남동생한테 누나 노트북이 집을 나갔다. 하나 좀 사라 이랬더니 저희 남동생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가출신고부터 해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텔레토비 이모티콘 중에 이게 떼찌로 때리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때렸더니 왜? 한대 사달라고 또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코드를 꽂으면 되고 빼버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료를 옮겨야 되겠길래 그 자료를 살펴봤더니 어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논문을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폴더가 막 50개, 60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쓰지도 않는 논문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중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따 이제 캐시 교수님이 논문을 어떻게 서칭하는지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읽으셔야 되거든요. 읽고 분석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실험을 했으면 그거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실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대신 어떻게 가야 돼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 뭐냐면요. 나는 글을 쓰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께 가져가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팍 돌아다니는데 지도 교수님은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지도 교수님이 디렉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보시더니 이게 아니래요, 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교수님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 내 연구는 내가 잘 알고요. 지도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지도 교수님은 먼저 하신 분으로서 아이디어와 디렉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바꿔서 가져간 버전을 보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하시고 이런 방향은 어떨까 같이 고민하시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시는 거지 그게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돌아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는 동안에 지도 교수님하고 갈등도 막 생겨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노민선 선생님 뵀는데 조교수 교수님 뵈러 가려고 그러니까 감옥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지금. 그래서 감옥을 끌려간, 저는 지도 교수님 방 앞에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가면 그렇고 지도 교수님 메일이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그 감정이 생겨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차분차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영어 교육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연구는 증거가 없는 상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인하여 이론을 정립하여 주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증거는 없어요. 자, 제 연구 하나 예를 들면 학습 스타일이 글쓰기 전략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은 사실 물론 기존의 선행 연구는 있긴 하지만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을 제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못 찾았어요. 저의 대상들은. 그러니까 없는 증거죠. 그렇죠? 근데 라이팅 러닝 스타일과 그다음에 라이팅 전략, 라이팅 스트레티지 유수에 관련된 연구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본 것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뒷받침을 찾아야 되는 건 거죠.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는 여러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거를 증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받침이 돼야 돼요. 항상 이론이 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선행 연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열심히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요거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여러분 거에는 아마 흑백으로 복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하셔갖고 강조 하이라이트 좀 해주실래요? 항상 글을 쓰시고 나면 연구를 하시고 나면 왜를 되짚어서 의심을 해보세요. 왜? 내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하고 글쓰기 전략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데? 그걸 계속 끊임없이 던져보세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논문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냥 막연한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진우 교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소위하는 말로 깨지고 와요. 그러니까 교수님 가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선생님 이게 왜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해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거는 연구에 그거 난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걸 대답을 못 하게 되면 내 연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희도 친구끼리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논문을 하면 제가 이제 항상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셀프 레귤레이션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제가 요즘 또 셀프 레귤레이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짜증나 막 이러면서 요거를 꼭 항상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가시냐면 쓴 논문을 그냥 달랑 들고 가요. 이렇게 저 이렇게 프로덕트 만들어 왔어요 하면서 질문지를 좀 만들어 가세요. 내 연구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 무엇을 질문할지 예상을 해보세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연구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연구의 질문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대상은 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지도 교수님도 봤을 때 지도를 제대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나도 내 연구를 모르면 지도 교수님은 더 해주기가 힘드시죠.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시면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실 때 철저한 준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안 가요. 그래서 막 1년이 넘도록 안 나타나 막 사라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리서치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게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은 그야말로 양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질적 연구 방법은 그야말로 이제 질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은 이걸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는 그래도 다른 사람 논문을 드는 것보다 그냥 제 걸로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는 뭐냐면요. 이거 조금 말이 어려워요. 변수를 조작적으로. 자, 이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수량적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양적 연구는 수량,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설문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또 그 대상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인데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가설과 이론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데 주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관건이 변인이 중요해요. 자, 이 변인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습 스타일,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 변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변인이 영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구 결과가 물론 별 차이가 없다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 팩트를 말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모리베이션으로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변인을 잘 선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인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마이크를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모시고 있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있어요. 제가 모시고 제가 오늘 의상이 이래가지고 이 마이크를 여기다 못 꽂아가지고 이렇게 네, 자, 이 변인이 굉장히 변인 동그라미 해주세요. 변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실 때 어떤 변인을 사용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양적 연구에서는 자 변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요거는 여러분 슬라이드에 없어요. 자, 요거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노란색 박스에 보시면 러닝 스타일이 라이팅 스트레티지 유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가설이에요. 그렇죠? 제 거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서베이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몇 명 했을까요? 20명 갖고는 통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100명도 괜찮긴 하지만 뭐 그래도 네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적극적이 보이지 않아요? 네, 저 680명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쓰인 거는 55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초코바 하나, 여기 초코바 스니커즈 하나만 먹고 그냥 대충 해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스크리닝 한다 그러거든요. 데이터를 좀 골라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거짓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값을 잘 찾기 위해서 값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대답들 있죠. 이렇게 벨큐브를 했을 때 끝에 있는 애들.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 평가 주실 때 너무 세게 주면은 안 돼요. 적정히 줘야 돼요. 잘려요, 통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서베이를 실시했는데 600몇 명을 했는데 그래서 논문을 쓰시기 전에 이 소셜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석하고 코딩하는 데도 좀 힘들긴 했어요. 매일 앉아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제 노트북이 도망갈 만, 집을 나갈 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러닝 스타일이 라이팅 스트레티지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별표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서 변수가 뭘까요? 여기서 변수가 제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변수가 뭘까요? 네, 러닝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라이팅 스트레티지 유즈가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변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뒷타임에는 로봇을 활용한 스피킹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로봇이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로봇이 어떤 트리트를 하느냐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언어적 기술을 통해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제 시각에서 내부자의 시각에서 깊이 이해하여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항상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냐면 증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나의 이론이지만 선행연구에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질적연구. 자, 그러면 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두 개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거는 양적연구죠. 자, 그러면 질적연구는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글 쓰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동작, 왜냐하면 지우개로 막 지우는 동작, 이런 어떤 애들은 자기가 틀린 단어만 지우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문장 다 지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또 라이팅 하다가 먼산 보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모르니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녹음하게 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Think Aloud라 그래요. 자, 요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규석 교수님께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핸드폰에 녹음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할 때 주제를 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가서 산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주제를 줬더니 학생들이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난 그러면 복잡한 나라, 난 뉴욕 같은 데가 너무너무 좋아. 좀 활기차고 너무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입으로 다 말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녹음한 거를 제가 다 듣고 다시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사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시면 돈 주고 시키면 아주 편하죠. 그렇지만 이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쓰는 전략을 제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돼요. 노가다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680명이 실제 논문에 반영된 거는 500몇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또몇 명을 뽑아서 실제 글쓰기를 시켰겠죠. 네, 요 글쓰기는 제가 3차에 걸쳐서 했는데 60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킨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빵값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질적 연구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자, 아까 보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단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그렇죠? 제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 라이팅 전략은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팅 전략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한 거고, 요게 이제 섞인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요거 제가 섞어서 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시기 전에 내 연구를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인지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제가 주로 이렇게 지도를 받거나 하기로는 서베이를 통해서 이론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관찰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머릿속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여러분 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관련된 책이나 뭐 자료를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책 같은 것도 보시고. 용어가 너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쵸? 말도 어렵고. 네. 그래서 조금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여러분, 변수는 뭐예요? 그야말로 영향을 주고, 그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네. 변인이라고도 하죠. 네. 변인 변수.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Writing Strategy Use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Learning Style이었죠. 자, 그러면 러닝 스타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러닝 스타일이 라이팅 스트래티지의 사용에 차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면 러닝 스타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러닝 스타일은 영향을 주는 거고 라이팅 스트래티지 유즈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략 사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 종속변수라 그래요. 그러면 독립은 말 그대로 독자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스타일이 독자적인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글쓰기 전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절, 통제. 자, 조절은 뭐냐 하면, 이런 거좀 잘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디펜스를 하러 갔는데, 외부 커미티가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이거 다른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자, 먼저 통제부터 할게요. 특히 우리 영어 교육 쪽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그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토플 점수, 토익 점수를 봤죠. 그래서 영어 능숙도를 이렇게 보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성적의 경우 통제는 어떻게 되냐면 통계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어요. 앙코바나 이런 걸 돌려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실험 세팅을 하실 때그 부분에 통제를 잘하고 여러분이 디렉션을 가지고 세팅을 하셔서 저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스타일이 글쓰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 트리트는 안 했어요. 그냥 글쓰기도 시키기만 하고 관찰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가 글쓰기 전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글 쓰일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좀 가르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실제 이러이러한 뭐 로봇을 활용한 아까처럼 뭐 로봇을 활용한 스피킹 지도가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로봇의 뭐 스피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이 들어가겠죠.
뭐 어떠어떠한 종류의 스피킹이 그러면 그 부분이 조절이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제가 말한 아까 독립 변수는 뭡니까? 바로 학습 스타일이 돼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얘 때문에 뭐가 영향을 받아요? 라이딩 전략이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실험한 거에 학습 스타일이 4개였어요. 그러면 그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글쓰기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조절은 안 했어요. 대신 통제는 토익 점수를 통제했어요. 앙코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글 쓰는 전략이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이 또잘쓸 수도 있고 전략을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디펜스 할때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독립 변수는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돼요. 학습 스타일 때문에 전략이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글쓰기 전략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결과예요. 조절 변수는 지금 조절 변수는 개인의 특성이나 독립 변수와 다른 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처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전략 사용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수는 뭐, 요두 개의 사이를 보려고 했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 성적이 영향을 줘버려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제거 기준으로 하면 자,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없을 거예요. 뭐였습니까? 러닝 스타일.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뭐였습니까? 네, 글쓰기 전략이었죠. 근데 제가 요거를 만약에 조절한다면 라이팅 스트레티지 유즈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게 조절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제는 저는 학생들의 토익 점수를 통제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통제는 해야 돼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앙코바로 했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하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중간중간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변인이. 그래서 제가 모국어도 영향을 주고요. 영어 능숙도도 영향을 주고요.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2년제 나왔냐, 4년제 나왔냐, 외국에서 공부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젠더는 기본이에요. 성별에 따라서도 보게 되고요. 이제 학습 스타일, 개인의 성격, 퍼스널리티 타입. 그래서 MBTI를 가지고도 많이 실험을 하죠. 그쵸? 근데 제가 경험, 제 느낌인데, 아, 별로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전 인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연구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우리 분야는 아닌데 그 경영 쪽에 하시는 분, 마케팅 쪽에 계신 분의 그 설문을 많이 대신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인 학습자들이 이제 제 수업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설문지를 보면 그 소비 타입 있죠. 소비 성향. 근데 거기도 사람의 성격과 심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데 되게 신기한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요. 사람은 자 여러분 쇼핑을 하러 가면 일단 가까운 데 가죠. 근데 가끔 멀어도 꼭 내가 거기를 가는 이유가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나에게 익숙하고 동선이 익숙한 곳에 간대요. 그게 사람의 심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분도 이게 가설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 영향을 주는 것들을 통제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영어 교수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 영어 교수법이 영어 어휘 습득량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연구예요.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이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통제 변수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영어 능숙도,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를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학습자들을 할 경우에는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토익이나 토플을 안 하잖아요.
각각 그 아이들의 교육 수준과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영어, 뭐 영어 유치원 나온 애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논문은, 여러분 논문은 형식을 맞춰줘야 돼요. 아, 제가 한 가지 경험, 저의 너무 어리석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석사 때 논문 발표를 한대요. 그래갖고 아무도 또 교육대학원에서는 또 디렉션을 잘 안 줘가지고 종이 세 장에 그냥 써간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 보니까 다 이 구조로 써왔더라고요. 다행인 게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님께서 저를 그나마 좀 좋게 보셔가지고 아주 나이스하게 박 선생 이렇게 써오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지도교수님께 가실 때 꼭 이렇게 가져가세요. 초록은 마지막에 쓰시는 거니까 초록은 말고요. 그냥 서론, 자, 서론, 선행연구, 연구방법론, 결과, 논의. 근데 사실 결론이나 시사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가실 때 그래도 체계적이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저의 독립변수는 뭡니다. 저의 종속변수는 뭡니다. 그래서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요거 이제 논문이 보통 이제 순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통 S트랙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내 연구의 서머리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을 다 여기에 서머리에서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10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고요. 연구의 목적, 또 예전 연구, 그 다음에 무슨 연구인지, 그 다음에 내 연구가 선행 연구에 어떤 갭을, 어떤 그 간극을 채웠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하시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논문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시죠. 웬만해서 일단 초록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괜찮네? 나한테 필요하네? 하고 읽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초록을 잘 쓰셔야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건 제 경험인데 논문을 이렇게 막 저는 막 제 마음대로 막 기술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도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선생님 여기 아니 목적이 어디 갔어요? 선생님 여기 경향은 어디 갔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난 다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이게 그쵸 연구 배경이 들어가야 돼요. 배경이 들어가고 그리고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 배경인데 저는 학습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학습 스타일에 관련 그러니까 요즘은 학습자들이 자기만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의도하에 요 학습 전략에 아니 글쓰기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라는 배경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성 왜 필요하냐? 저는 사실 대상이 2년제 그 프랙티컬 커뮤니 그 칼리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학생들은 아카데미컬 라이팅을 안 배우잖아요. 근데 졸업을 하면 비즈니스 라이팅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해서 제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의 논문을 심사하시는 교수님들도 이게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이런 부분을 써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논문을 처음 쓰실 때 힘들죠? 교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곰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곰국 끓여보셨어요? 아 그거 더운데 왜 끓이셨어요? 사다 먹지. 근데 논문을 사다 먹을 수도 없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제 영어로 쓸 때 하루에 열 문장 쓰기 운동을 저 스스로 했어요. 하루에 열 문장 쓰기. 하루에 열 문장. 그러면 어떤 날은 다섯 줄 아, 하루에 열 줄 쓰기. 열 줄 쓰기. 그러면 어떤 날은 다섯 줄. 어떤 날은 뭐 열다섯 줄. 그런데 어떤 날은 썼던 30줄을 다 삭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지도교수님께 갔더니 이거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썼는데 이걸 다 지워? 막 아까워요.
그래서 못 버려요. 그리고 그걸 집어넣고 또 가요. 또 혼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넣을 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리터러처 리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대표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자 남이 한 논문을 보고 아, 그 논문은 사실 이러이러한 점은 되게 우수했으나 사실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리터러처 리뷰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서 밝힌 내용과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을 도출해서 제시하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데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비판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터러처 리뷰는 논문을 그냥 써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런 논점을 제시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년제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누구누구의 연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연구의 단점은 뭐 학생들의 어떠한 그 뭐 배경이 일률적이지 못해서 연구의 결과가 조금 뭐 부족한 신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 연구는 이러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연구에 필요한 부분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리터러처 리뷰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많은 걸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십 가지의 폴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연구를 리터러처 리뷰를 정리하실 때 잠깐 요거 좀 보시면 공통점 몇 가지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연구를 찾아서 다 하시지 말고 연구를 정리하실 때도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보시는 분이라던가 리더가 봤을 때 이 연구 선행 연구가 나한테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연구에 맞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스타일과 글쓰기 전략이다 보니까 학습 스타일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전략을 설명을 했어요. 자, 독립 변수가 먼저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Think Aloud라는 기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도 리터러처 리뷰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인 영향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통 대표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이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말도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써머리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읽을 때 아, 이 연구가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점을 보고 몇 가지 영역으로 고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시대별로 하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영어 교육 중에서 라이팅 전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년도에는 라이팅 전략이 이게 발달했다가 그 다음 몇 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뭐가 됐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주제별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단계가 플래닝, 그 다음에 라이팅, 리바이징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3단계별로 또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구자의 지식이나 습득, 이런 목적, 연구 방법, 도구, 자료 분석 방법 등 독자들이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더 잘 이해시키는데 목적인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자 본인 말로 전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보통 뭐가 되는 거죠?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근데 한글로 쓸 때는 그래도 내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영어로 쓸 때는 자꾸 베껴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 번역이 되잖아요. 그 번역한 걸 다시 영어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리바이징 받으면 조금 거쳐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인용을 하게 되면 인용 문구는 꼭 반드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자 본인 말로. 그리고 연구를 더 잘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관문, 누구를 이해시켜야 될까요? 논문은. 지도 교수님을 이해시켜야 돼요. 조기덕 교수님과 서은경 교수님을 이해시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린 졸업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서 교수님 연구실 앞에 가서 맨날 졸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졸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서치 퀘스천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히 영어도 그렇고 지금 왼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술형, 변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 근데 오른쪽에 퀘스천을 한번 보시면 기술형의 경우에는 컴퓨터 기반 읽기 평가에 대한 수험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관계를 물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국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는 어떤 관계? 동그라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할 때는 related라던가 corre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저는 correlation,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가 많다 보니까 600몇 명이나 되니까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correlation도 봤고요. 차이니까 difference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사실은 쪼개서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자, 차이를 볼 경우에는 퀘스천 기술에도 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퀘스천이 정확해야 분석 방법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를 본다 그러면 통계를 하려면 코릴레이션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뭐 리그레션이라는 회귀 분석도 돌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차이를 본다 그러면 보통 그룹 차이를 보는 거니까 t-test라던가 세 그룹 차이를 보는 ANOVA라던가 이런 차이를 보는 통계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도 이렇게 말을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리서치 퀘스천 다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질문이 연구를 통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질문이 연구를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실험할 수도 없고 답도 찾을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요. 내 주변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관찰하는 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뭐 쓰기라던가 아웃컴 한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한가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 중학교를 찾아가면 어느 선생님도 다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막 옆에 선생님들 막 불러와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애들이 10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루에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개 반을 볼펜 하나씩 주고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연구를 통해 답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하시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연구 대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구 대상을 통해서 내가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지. 너무 어린 애들은 힘들겠죠. 네, 그리고 몇 명을 할 것인지. 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일 때는 통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근데 어떤 분석은 아까 뭐였습니까?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코릴레이션이었고 차이를 보면 아노바나 뭐 이런 거를 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 가능해야 돼요. 가끔 가면 무슨 질문들 하시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실험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처음에 이거 서베이 모을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 모으는 게 문제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모으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모으는 게 문제라고. 근데 제가 이제 빨리빨리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3장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논문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들어가는데 몇 명인지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요. 물론 가지고 계신 책도 활용을 하시지만 제가 드린 이 자료를 보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아, 내가 쓴 논문에 요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도교수님께서도 보시고, 아, 선생님, 요건 다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요걸 좀 더 넣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거 가져가면 저희 지도교수님들이 읽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도 재밌어요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이구동성 써간 이 딱딱한 글을 읽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형식에 맞춰가는 거. 그래서 연구 대상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모국어, 나이, 능력, 그 다음에 뭐 거주 지역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교육 정도 수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외국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 내용이 체크리스트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연구 도구, 측정 도구. 저는 서베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학습 스타일하고 글쓰기 전략이 전략 도구고요. 아, 그 서베이 도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쓰기. 그쵸? 그래서 Think Out Loud 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도구는 나중에 부록에다가 실제 문항을 수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연구를 왜 이 도구를 선정했는지 이유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아요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자, 구체적으로 선정 이유를 기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선행 연구. 그렇죠? 선행 연구. 그래서 내가 이 도구를 했는데 이 선행 연구가 이렇게 널리 쓰인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이 도구가 널리 쓰여서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래서 사실은 연구 선행 연구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연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베이를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뽑아서 글쓰기를 시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기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연구가 봤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써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실험 연구인데 뭐 상관관계 연구인지 아니면은 차이를 보는 연구, 집단 간 비교인지, 집단 내의 비교인지, 또 차이 연구인지 등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학습 스타일이 글쓰기 전략에 영향을 줘서 학생들이 차이를 보였는지라고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차이를 보는 연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연구 절차를 쓰시는데 데이터 컬렉션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서베이를 보내서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보내서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그 동의서를 받고 나면 실험은 몇 분 동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학생들을 다시 받아서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거죠. 근데 자세하게 기술을 하시는데 혼자서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까지 꼭 써야 되나? 그래서 아니, 그건 안 써도 되면 내 마음대로 줄이지 마시고 이왕이면 자세하게 많이 써가세요. 그래서 없애더라도 지도교수님이 없애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도교수님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기술하시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동일하게 자세히 기술하는데, 우리가 하나 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실험 집단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험 집단을 엄청 자세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높아요. 대부분 통제 집단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근데 양쪽 다 똑같이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 방법.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뒤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기술, 통계, 코딩.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책, 뭐, 네 그룹의 학습 스타일을 차별을 보기 위해서 뭐, 마노바를 돌렸고, 그 다음에 뭐, 두 그룹 간을 보기 위해서는 t-테스트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Think Out Loud에서 생각을 다 전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이제 한 다음에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각자 따로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서로의 점수를 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통계치를 내서 신뢰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서로 동의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정을 다 기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3장 괜찮으시죠? 네. 결과를 쓰시는데요. 연구 결과를 쓰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앞에서 내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의 결과가, 왜냐하면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그거 쓰고 싶어지죠. 근데 연구 질문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컨시스턴스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하시는데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의 목적을 꼭 제시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 자, 예를 들어서 두 그룹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test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를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계에 보면은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나와요. 그래서 젠더라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자, 한 가지. 왜 통계를 꼭 돌려야 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평균값 이런 것들은 계산기를 해도 돌릴 수 있거든요. 왜 엑셀을 해도 돌릴 수 있고. 통계가 과학이래네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값에서 차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그 계산기로 돌렸을 경우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통계로 갔을 경우에는 표준 오차라던가 이런 통계값이 나오면서 차이가 보이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지 유의미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요거 표시해 주세요.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고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요? 지도교수님이세요.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질문에 대해 답하거나 가설을 기각 채택하여 객관적,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학습 스타일이 글쓰기 전략에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가설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학습 스타일이 글쓰기 전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가설은 여기에 채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걸 기술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하고 그림이나 이런 걸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결과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디스커션은 논문 거의 메인 끝에 쓰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가 기존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라이팅 그 스트래티지 유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습자들이 비기너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면 옛날 선행 연구 누구누구의 그 초보 학습자들과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누군가의 이론을 갖고 오는 것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론이 어떻게 수정, 그런데 그 연구는 이러이러한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 이런 식의 연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여기 이거 추론은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세 분이 제 실험 대상이었어요. 근데 두 분은 잘했는, 아이고. 네, 이거 찍히는 거 아니죠? 아니, 찍혔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조기석 교수님을 조금 열등한 학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죄송해요. 자, 죄송해요. 이게 찔려가지고. 자, 이렇게 세 분을 제가 실험을 했는데 두 분은 되게 잘하고 조기석 교수님이 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에 대한 거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배경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쓰면은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건,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에 이용하는 게 바로 선행연구와 통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 평가, 해석. 왜 동그라미 해주세요. 왜 그런 연구 결과가 도출된, 항상 논문을 쓸 때는 왜라는 걸 항상 되짚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께 가서 가장 많이 받는 단어 하나도 왜 그거거든요. 조기석 교수님 혹시 노민선 선생님께 왜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감옥 가는 기분이라고. 네, 네. 자, 그리고 당한 결과와 해석은 조심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연구는 전례 없는 최초의 연구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우리 조기석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 뭐 이런 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론은 지지되고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이론을 살짝 디벨롭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고요. 각 질문의 답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제시하는데, 결론을 도출한 근거도 제시하시는데, 이 근거는 다 뭐라고요? 선행연구. 네. 그리고 새로운 내용 제시가 아니고 이게 종합적 정리를 하시는데, 연구자의 판단력이나 논리적 사고,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좋은 논문의 결론을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론적 측면, 교육적 측면의 시사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pedagogical meaning. 그래서 교육적 의미로 이거는 어떻게 준다라고 하는데, 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통계 분석 중에 클러스터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군집 분석이라는 걸. 근데 이제 커미티에, 성 교수님 그때 커미티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커미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 연구를 교육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의 분석 방법을 가지고 시사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집 분석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에는 내 연구가 어떻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또 다른 쪽으로도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시사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질문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년제의 이제 전문대 학생들도 라이팅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학생들에게도 라이팅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저기 뭐지 그 교육적으로 이런 걸 제시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말을 잘.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논문은 데이터가 너무 화려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어떻게 쓰느냐는 말이 미사어구를 써서 화려하게 써서 남의 눈을 현혹시키라는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연결됐는지를 기술해 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사 내용 기술은 바람직하지 않음인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까지 오늘 다 쓰셨어요.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뒤에. 자, 연구 한계를 서술하고 후속 연구. 자, 그런데 이 연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 연구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남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그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자, 그러면 레퍼런스는 꼭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리고 레퍼런스 항상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부분의 연구 있죠. 그런 거를 그때그때 따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따로. 그러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논문 하나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이론처럼 되면 얼마나 좋아. 아니,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 연구자 수행 가업인데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할 때 먼저 주제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관찰을 하실 수도 있고, 관찰은 여러분이 실제 가르치시면 학생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아, 애들을 관찰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네. 내가 이걸 연구해봐야 되겠다. 또는 전공서나 선행 연구를 보면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구 가설을 설정해서 알고 싶은 것이라든가 변수를 설정하시는데, 가장 메인 변수 두 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변수 두 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그래서 어떤 걸 독립으로 하고 어떤 걸 종속으로 할지도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 디자인하고 연구 방법을 설계하시는데, 디자인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둘 다 같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연구는 뭐냐면요.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 된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크게 실험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프리 연구를 한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험과 데이터 수집하고 결과 분석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한테 없을 거예요. 이게 제 자료라서 제가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드리기엔 좀 민망해서. 자,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연구 1 하는 거.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왼쪽 한번 보실래요? 연구의 목적, 연구 질문. 두 번째 참여자. 그 다음에 도구, 분석 방법, 결과, 시사점. 그 다음에 뭐 주요 얘기 나와 있죠.
제가 그런데 맨 처음에 보시면 영구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영구 1만 있을까요? 영구 2, 3, 4 해서 계속 저한테 필요한 영구를 제가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 질문 넣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 선교수님께서 논문을 딱 보시더니 어머 선생님 이게 선행 연구에 어디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읽은 연구 논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또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 리스트를 딱 보고서 아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요렇게 해놨죠. 더 코리안 해놓고 only to favor activist style 해놓고 내 논문에 꼭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가설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시게 되면 연구 13이죠. 네, 이거 몇십 개 돼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논문을 써머리해 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러 개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똑같아요. 목적, 질문, 참여자, 도구, 분석 방법은 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 32번 보시게 되면 자, 이 빨간색 보시면 이 연구는 학습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제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의 연구는 어떠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은 시사점이 좋았으나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연구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공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보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논문의 인용, 제 거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논문에 적용, 이 부분 아주 중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또 안 찾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뒤에 보시게 되면 아 여기는 엄청 중요한 논문이었어요. 자, 이 논문을 찾을 것. 자, 읽다가 보면 그 논문을 찾아가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일단 그 논문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을 것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L1과 L2의 능력 차이와 상관없이 학습 유형이나 다른 요소가 좌우한다는 것의 인용. 즉 학습 스타일이 전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인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달리 유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인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수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인용. 이 책을 읽고 논문에 적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연구 모델을 좀 했죠. 자, 이게 보세요. 그려봤어요, 제가. 워낙에 자료가 많은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원래 했던 게 학습 스타일인데, 이 학습 스타일은 네 개가 원래 이 연구를, 모형을 만들었던 분이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넘버 오브 클러스터 해가지고, 분식 분석으로 제가 다시 통계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학습 스타일. 그 모형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H1이 가설 1, H2가 가설 2, H3이 가설 3. 그러면 여러분도 연구 논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거 비슷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분석한 거를 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가능한 부분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깨졌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연구가 두 개였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러면 질적 연구만 따로 또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적 연구 안에서 또 분석되는 거.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새로운 이론의 발견. 뭐냐면 학생들이 전략을 쓸 때 분명히 코딩은 제가 예전에 했던 분 거의 코딩을 인용했어요. 근데 저희 학습자들한테서는 그들한테 없었던 전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구 모델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분석 방법을 이렇게 정리했죠. 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프리퀀시를 본다던가 클러스터 애널리스 한다던가 또 코릴레이션 보는 거 마노바 아노바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분석 방법을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졸업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지도 교수님의 지도가 컸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또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간게된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훈련을 시키시다 보니까 저도 계속 사고방식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